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도달할 수 있는 다음 AI 기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노마드입니다. 구독, 좋아요와 관심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입니다. 24년 3월 6일 종가 기준 팔란티어 거래량은 테슬라, 엔비디아를 넘었습니다. 테슬라 거래량이 1억 주인 대반에 팔란티어는 2억 주가 거래되는 고무적인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투자 전문 업체 모틀리풀이 주목하는 기업들 중 하나, 바로 팔란티어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미군과 178백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여러 기업과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파트너십 발표는 팔란티어가 AI,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란티어의 성장 가능성은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만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AI 부트캠프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팔란티어의 플랫폼과 기술이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팔란티어는 경쟁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R&D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플랫폼을 완성하고 영업 및 스케일링 단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파트너십과 성장 전략. 팔란티어는 레드6, 스코다와 같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사의 팔란티어 파운드리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팔란티어가 다양한 산업에서 AI 데이터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는 국방부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블랙스카이와 같은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며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큰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팔란티어의 지속적인 파트너십과 계약, 그리고 혁신적인 AI 데이터 플랫폼은 이 회사가 엔비디아를 이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도달할 수 있는 다음 기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AI 분야에서의 업사이드는 매우 크며 팔란티어의 영업 및 매출 상승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팔란티어가 AI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끌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